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컬입니다. 자, 오늘 조립한데, 저는 이제 막 작업이 끝냈고요. 오늘 조립은 일단 라이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용한 CPU는 라이젠 5600X고요. 지금 현재 라이젠 7000대 CPU도 출시가 됐고, 또 오늘자로 인텔 13세대 CPU도 출시가 됐죠. CPU 선택할 때, 고민도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새로운 모델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근데 현재 라이젠 7000대 CPU가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존의 라이젠 5600X나 라이젠 5800X3D 이 두 가지 제품은 어느 정도 꾸준히 딱 요 정도 사양대에는 또 인기가 계속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젠 5600X 메모리 삼성 8기가 2개 16기가 우리 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B55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되는 모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쿨러는 CPU에 맞게 RC400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온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5600X에서 60도가 안 올라가면 좀 잘 잡힌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네벤치 한 5분 플레이하고 있는데 최대 온도 57.5도예요. 보통 CPU 온도에 큰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원인이 케이스 시스템 쿨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3060Ti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 새로운 제품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자 카메라를 켰고요. 이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에 아이구즈 제품입니다. 아이구즈 프레이 30 플러스라는 모델이고요. 프레이 30이라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30이 있고 30 플러스가 있고, 30은 시스템 팬이 120mm고요. 이 30 플러스는 140mm로 되어 있어요. 내부 모습을 보면 140mm 팬 전면 셋, 140 후면 하나, 또 상단도 있습니다. 상단에 142 해서 총 6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140이 6개나 있는데 소리가 안 클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 현재 시네벤치 지금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카메라 대보면 소음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죠. 괜찮더라고요. 가격 대비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140mm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또 풍량도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논 LED다 보니까 또 화려하지 않고 좀 깔끔한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부 조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갤럭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GB 연동이 12V로 되어 있어요. 12V RGB 연동 케이블 연결해서 12V 쪽으로 딱 꽂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는 끝. 다른 제품들이야 뭐 흔하게 자주 보는 거지만 또 새로운 제품 케이스 또 나와서 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전면이 메쉬로 돼 있고 상단도 자석식 먼지 필터 있고, 아쉽지만 USB C타입은 없어요. 가격대가 5만원대에서 6만원 초반대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C타입은 없네요. 보통 사용자분들이 6팬까지 필요 없어, 난 앞에 하고 뒤에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팬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새로운 모델이니까 또 후면도 봐야겠죠. 철판은 슬라이드 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팬은 6팬 4P ID 코넥 전원 단자로 되어 있고요. 이런 스타일을 몰렉스라든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본적인 케이블들은 이렇게 배선을 정리했고, 파워도 이렇게 24핀 커넥터 메인 케이블 이렇게, 그리고 하단에 하드디스크 연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 하나 빼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는 완료됐고요. 그렇게 선정리할 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딱 그냥 깔끔하고 공간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구멍이 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2.5인치 SSD를 아마
위에 하나, 아래 하나에서 두 개 이 측면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리는 끝. 그리고 사이드 패널 측면에 줄무늬로 펀칭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라이젠 5600X 시스템을 조립을 해봤고요. 인텔, AMD 두 회사에서 신제품들을 내놓았지만 그래도 구형 제품, 기존 제품 중에서 아직까진 그래도 인기가 있는 현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5600X CPU.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